지금 아프리카 여선교사 수련회 이제 섬기는 팀들이 다 마치고 귀국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수련회 하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아마 우리 선교팀들을 그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이 있는 국립공원으로 아마 하루 여행을 시켜준 모양이에요. 제 아내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동물원에서 보던 동물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근육이 장난이 아니래요. 가젤이나 뭐 거기에 얼룩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는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동물원에서 보던 동물들이 아니래요. 그뭐 허벅지 근육이 엄청나더래요. 네.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이니까 항상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달려야 사는 거죠. 빨리 달려야 사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원에서 있던 그 동물들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야생 동물이 가지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렇게 제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야생 동물이 그 야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사는 거죠. 맹수들이 바로 옆에서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그들을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2월에 안식월을 한 달을 주셔서, 제가 부산에 잠깐 가 있을 때, 그때 그 해운대 바다에 나갔다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 얼굴에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 얼굴이 침울한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여행객이래요. 관광 온 사람들이. 네. 우와, 바다 보면서 뭐. 모든 게다 신기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싱글벙글해요. 우울한 사람은 부산 사람들이. 그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운대가 뭐늘 보던데니까. 근데 삶의 무게가 그 좋은 그 여행을 가면은 정말 탄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자연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늘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겹쳐 일어날 때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문제 많은 삶의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문제에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부딪혀 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란. 그 원리를 정확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도 그냥 저절로 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저절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의 차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잘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냐. 그는 아직도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정말 불쌍한 영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나 자신에게 나를 맡기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기가 자기를 챙기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나를 주장하고,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못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더 망하게 되니까.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든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선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주도 보고 좋은 사람 만나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운명을 어떤 사람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행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하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를 남편이나 아내 탓으로 돌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는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혹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진 않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 만났나? 나는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런가 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한, 타락한 본성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기적인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사는데 불행한 길로 빠지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신이 정말 미칠 정도가 돼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행하니까 자기가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마귀가 내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무거운 짐이 풀어져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것을 챙기려고 안 해요. 내 입장을 변호하려고 안 해요. 내 말을 주장하려고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도 접어요. 내가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으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첫 구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충만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냐?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면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강권하심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이 안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조차. 이요셉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요셉 집사님 사진 작가시죠? 그분이 곧 책이 아마 출간될 것 같은데 결혼을 배우다 라는 책을 그분이 쓰셔서 저에게 추천사를 요청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쭉 이요셉 집사님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책이 나오면 여러분도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도 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결혼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나는 낙이 없대요. 그 사람은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보면 금방 삶의 의미를 회복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를 사랑하기만 할 거예요. 자녀들을 또는 부모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속해 식구를 직장 동료를 혹시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어서 요즘 방황하시는 분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내일 백화점에 가서 뭘 하나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네. 커피 계속 타주고 하루에 많이 타주면 또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세심하게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다 해보세요. 갑자기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정말 원수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이왕이면 정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한번 택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아마 여기서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요셉 집사님이 하루는 아내가 아파서 기도를 아내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파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아파하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갔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아내는 행복하겠죠? 네. 남편이 아파하는 자기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내는 이렇게 아픈데 자기는 안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펄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분은 그걸 배우셨어요. 결혼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남편으로서 축복이에요. 남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같이 눈물 겨워서 이게 남편의 사랑이지. 그런데 그가 그 글을 쓰는 그는 정말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도 참 행복한 집사님이지만 그런 남편을 둔 저는 이요셉 집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남편이 가지는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남편이. 그것도 나쁠 건 없지요. 그죠? 남편이 늘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건 정말 남편의 기쁨이 아닙니다. 남편의 기쁨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받으시는 남편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생각을 바꾸세요. 네. 아내의 사랑에 안주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때 남편은 기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매일 밤 10시에 매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래야 이제 10시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문자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10시 기도 제목이 가실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하나같이 다 현실감이 없는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 이건 정말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면서 저 자신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민족에 대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전에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했었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의 종일 기도해요. 수시로 주님,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주소서.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새 부흥을 주시기를, 전에는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신다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엄청난 수지를 맞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런 기쁨을 요 몇 달 동안에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누리는 복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 구하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마라. 먹을까 입을까 이거 위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거는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다. 그리고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실제로 아주 정말 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한번 먼저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잠깐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많은 이렇게 돼서는 알 수 없어요. 매일 합심기도 제목 드릴 때 정말 붙들고 그걸 기도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한국 땅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정말 주지 맞은 사람이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다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에게 빌어준 복이 아주 유별나요. 정말 유다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8절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뭐 그 뒤에 9절, 10절, 11절, 12절 다 정말 엄청난 복이 나오지만 이 한 절만 놓고 보면 유다가 최고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유다가 최고예요. 맏아들도 아닌데 유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유다의 후손이에요. 이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구덩이에 우리가 던져 넣읍시다. 우리가 죽인 건 아니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저절로 죽게 하자.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중에 와서 건져줄 요량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지 보장도 없는 일 그냥 팔아버립시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죽이지는 말자는 거죠. 그 유다의 제안대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생명을 살려준 자가 유다예요.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뀝니다. 그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과의 간음 사건이 그 다음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그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쑥 들어오는 것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홀과 결혼시켰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유다의 큰아들을 치셔서 죽게 함으로 아들이 없습니다. 그 동생이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씨를 이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거절해서 또 죽습니다. 그 두 아들 죽어요. 이제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유다가 그게 마음에 싫은 겁니다.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아버리고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혼자 사는 다말이 임신을 했으니까 큰 사건이죠.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불러내서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가 창녀인 줄 알고 줬던 증표를 제시합니다. 그때 이 유다가 모른 척하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고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말을 살려내요. 그건 그때 당시로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다말이. 그렇게 낳은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막내 동생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될 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그 훔친 은잔이 나올 때 꼼짝없이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베냐민은 이제 붙잡히게 됐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정말 그냥 정말 죽는 거죠.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사로잡히고 베냐민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왜 그렇게 복을 주셨나? 유다 지파는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항상 최전방에 나가는 부대입니다.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지요. 사실 옛날 전쟁은 맨 앞장선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도 인구를 계수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을 건지 진짜 믿을 건지 이제는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복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아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나 요즘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망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진짜 믿지 못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 이제는 내가 뭘 더 이상 걱정해요.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심령이 확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 에스겔서 37장이 말씀으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말라 비틀어진 뼈가 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제가 그전에는 뭐 몰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속에 정말 놀랍고 충격으로 오는지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지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그런 자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제 심령이 막 터질 듯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할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 완전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눈이 뜨여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풀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나를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그 문제 하나 극복이 안 되고 염려 하나 극복이 안 되고 섭섭한 거 하나가 극복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 왜 이렇게 사는가? 새벽에 막 심령이 한번 열리고 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방언이 되고
계속 찬양만 하게 되고, 아, 기도할 제목이 지금 많은데,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요청받은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이거 다 하려면 이게 정말 그것도 한 시간이 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언제까지 찬양만 하다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아,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새벽에 그런 역사가 경험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비밀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걱정도 안 되는데 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내 문제는 걱정도 안 되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자기는 지고 있다고 늘 생각하던 분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 되시는 분도 참 문제가 많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교회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라 이것저것 책임을 맡겨드린 것도 많으니까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은가. 근데 어느 날 수련회 갔다가 십자가의 길, 야외 십자가의 길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이렇게 가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저 주님은 무슨 십자가를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 근데 그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시나. 자기의 죄로 인한 죄값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시나. 자기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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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자기가 진 십자가는 그저 사명의 십자가.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저 십자가 져야 되는 건데, 그 눈이 그날 밤에 열렸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하시는 권사님이신데도 얼굴이 밝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얼굴은 밝으시진 않았어요. 왜? 마음에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바뀌셨어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진 십자가는 너무 가벼운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져준 십자가에 비하면 자기가 진 십자가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실 곁에서 볼 때는, 야, 우리 권사님은 너무 진짜 짐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렇게 밝으신 거예요. 그날 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퀸피스가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어느덧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철없을 때는 목사지만 좀 좋은 동역자를, 부교육자를 만나면 목회가 좀 더 잘 되려나, 좋은 교인들을 만나면 교회가 좀 잘 되려나, 내 목회가 잘 되려나, 이런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넌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예수를 믿냐? 넌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초라한 예수를 믿냐? 넌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자꾸 그렇게 좋은 부교육자, 좋은 교인들 그 탓만 하냐? 주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무슨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정말 움직이는 찬송이 많은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런 참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해결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아직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나밖에는 나를 해결해 줄 사람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무거운 짐 속에 지금 쓰러질 정도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삶, 이걸 완전히 믿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